이 나이키 코르테즈하고 비슷하게 생긴 신발 있죠. 온시카 타이거에서 나오는 쿠리셰어. 나이키와 온시카 타이거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신발을 만들 수 있게 된 이유가 미국 법원에서 코르테즈를 나이키도 만들 수 있게 하고 온시카 타이거도 만들 수 있게 하고 하지만 이름은 이제 나이키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런 판결 때문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이건 잘못 알려진 얘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나이키 창업자인 필라이트 자서전을 보면은 짧게 언급한 게 있거든요. 당시 미국 법원에서 코르테즈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블루리본 스포츠가 갖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시카 타이거는 코르셰어를 만들 수 있게 된 걸까?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신발은 2003년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조금 지났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코르테즈는 그 이전부터 나이키에서 발매하던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이렇게 예전부터 나오던 모델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시대에 맞게 조금씩 개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모델을 그대로 만드는 복각판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제품들은 특정한 시기에 제품을 가져다가 그 시대에 맞게 아주 조금만 개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1973년 그러니까 블루리본 스포츠가 나이키 제품을 일본에서 만들 때 나왔던 코르테즈를 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코르테즈하고는 여러모로 좀 다릅니다. 소재도 좀 다르고 블루리본 스포츠가 나이키 그러니까 코르테즈를 처음 선보인 게 197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르테즈의 원형이 나온 1973년에는 미국에 두 가지의 코르테즈가 있었습니다. 블루리본 스포츠가 만든 나이키 코르테즈 그리고 온시카가 만든 타이거 코르테즈. 당시 뭐 블루리본 스포츠와 온시카는 서로를 이제 배신자라고 비난하던 때였고 그리고 뭐 비슷하게 생긴 신발이 미국 시장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뭐 시기의 문제였지 소송은 예견돼 있었거든요. 1974년에 블루리본 스포츠가 온시카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면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1년 뒤인 1975년 블루리본 스포츠의 승리로 재판은 끝이 납니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이 계약과 관련된 거 그리고 코르테즈를 포함한 8가지 신발의 권리 이 두 가지를 놓고 다투게 되거든요. 먼저 계약과 관련된 부분 이건 이제 누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는지 그걸 놓고 다툰 건데 필라이트의 자서전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니츠카가 계약 기간 중에 다른 업체들을 만났고 그리고 블루리본 스포츠의 경영권을 뺏으려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키를 만들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니츠카 회장의 자서전에도 이 부분이 언급된 게 있는데 뭐 다른 업체들을 만난 거는 순순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블루리본 스포츠하고 오니츠카하고 계약을 한 3년 단위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른 미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이제 온시카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고 해서 미팅을 요청하면은 일부 만나서 시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연장한 건 분명 블루리본 스포츠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에 뭐 다른 업체를 만난 게 이렇게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경영권을 뺏으려 했다는 거. 당시에 온시카하고 블루리본 스포츠는 합작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법원 양측 주장이 상충한다고 해서 결론을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판결 자체를 안 내리거든요. 누구의 손도 안 들어줍니다. 근데 이때 그 재판 과정에서 이거는 오니치카 측에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 바로 니쇼 종합상사 얘기입니다. 니쇼와 블루리본 스포츠가 오니치카 공장에서 기술자들을 빼가서 오니치카의 라이벌 공장에서 이 나이키 코르테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니쇼는 이전에도 블루리본 스포츠가 자금난으로 힘들어할 때 좀 도움을 주던 회사인데 필라이트 자서전에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니쇼가 블루리본 스포츠 총 매출 4%를 유통마진으로 갖기로 하고 니쇼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리고 니쇼가 일본 공장을 소개시켜줬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블루리본 스포츠가 니쇼와 파트너십을 맺고 난 이후의 행보는 이전의 행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마찰을 그냥 피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미국에서 온시카를 판매하던 일명 말보르맨이라고 하는 사람과 두 번의 마찰이 있었는데 그거 모두 그냥 블루리본 스포츠가 피해가거든요. 그리고 이 코르테즈가 처음 나온 게 1967년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 멕시코라고 써 있어서 코르테즈 처음 이름이 멕시코인 줄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멕시코라는 이름은 아예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멕시코 올림픽 때문에 나왔던 제품들 중에 이렇게 측면에 멕시코라고 써 있는 게 몇 개 있었거든요. 요즘 나오는 온시카 타이거 멕시코 66 있잖아요. 이것도 당시에 멕시코라고 써 있었는데 이름은 림범 레더 BK였습니다. 이 멕시코 66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거거든요. 아무튼 당시에 그 코르테즈 처음 이름은 아즈텍이었고요. 아디다스가 그때 아즈테카 골드라는 제품이 있으니까 이름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게 코르테즈입니다. 근데 당시에 아즈테카 골드는 없었거든요. 안 나왔었습니다. 68년에 나오니까. 필라이트 자서전을 보면은 그 필라이트도 그때 아즈테카 골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냥 코르테즈로. 그리고 이 코르테즈 만들기 몇 개월 전에 블루리본 스포츠가 이 코르테즈 말고 다른 신발을 먼저 만들거든요. 축구화입니다.
당시 블루리본 스포츠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다른 신발을 판매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육상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비경쟁 계약을 로니치코와 했었기 때문에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멕시코에서 축구화를 처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축구화는 실패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이키는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축구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블루리본 스포츠는 육상화를 일본에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니쇼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나이키 코르테즈를 일본에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니쇼의 매출은 한 천억 달러 정도였고요. 오니치카의 매출은 2,500만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니쇼와 파트너십을 맺고 블루리본 스포츠가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보를 보이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판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르테즈를 포함한 8가지 신발에 대한 권리 문제인데 알려진 건 이제 코르테즈뿐이 없기 때문에 코르테즈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좀 들자면은 나이키하고 사카이하고 콜라보했던 베이퍼 와플 있잖아요. 이건 나이키 베이퍼 플라이하고 나이키 페가수스 두 가지 모델이 섞인 건데 이거 섞을 때 이 아이디어가 사카이의 아이디어라고 가정을 하고요. 사카이가 이후에 로고를 바꾸고 마음대로 그리고 베이퍼 와플이라는 이름 그대로 사카이 신발이라고 법원에 제소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당신은 이제 70년대니까 그거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1965년부터 빌바오먼이 TG21, TG21을 섞어서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몇 번의 시제품이 왔다 갔다 하다가 완성품이 나온 게 1967년이고 TG24입니다. 그게 코르테즈고요. 처음 코르테즈는 미국 내수용으로 미국인 체형에 맞게 만들어진 신발이라서 1967년, 68년까지는 미국에서만 판매합니다. 그리고 69년부터 일본 내수용 신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니치카 타이거에서 이제 코르쉐어, 그러니까 코르테즈에서 코르쉐어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 코르쉐어의 역사가 69년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특히 코르테즈가 기존의 오니치카 제품하고 좀 다른 거는 기존의 오니치카 제품들은 이 솔에 부드러운 스펀지를 쓰면 전체적으로 그냥 부드러운 걸 썼고 좀 딱딱한 스펀지를 쓰면 전체적으로 딱딱한 걸 썼는데 이 코르테즈는 두 개 섞였습니다.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위아래는 부드러운 거고요. 이 파란색이 좀 딱딱한 스펀지입니다. 기존에 없던 방법이고요. 기능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EVA폼 같은 기능성 폼 나오기 이전에는 다른 신발에도 영향을 준 그런 방법입니다. 이걸 처음 사용한 게 코르테즈고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 법원에서 뭐 미국인 체형에 맞게 만든 거, 뭐 미국 내수용으로 만든 거, 그리고 기존의 오니치카의 제품과는 다른 기술력이 들어간 거, 이거 모두 인정해서 오니치카 제품과 다른 신발로 받고 이걸 만든 게 빌바오먼, 그러니까 블루리본 스포츠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법원에서 그리고 이름은 이 코르테즈라는 이름은 블루리본 스포츠가 이미 상표권 등록을 미국에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코르테즈와 관련된 모든 권리 그 모든 게 블루리본 스포츠에 있다고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고요. 판결이 이렇게 나니까 당시 법원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두 개의 코르테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니치카의 코르테즈가 나이키 코르테즈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미국 판매에 손실을 끼쳤다고 해서 그 손실 금액까지 다음에 추후 산정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판이 끝이 납니다. 재판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오니치카는 바로 항소합니다. 그리고 블루리본 스포츠하고 법정 밖에서 이제 협상을 하거든요. 블루리본 스포츠 역시도 나이키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에서 이제 개싸움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금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필라이트 자서전을 보면 당시에 그 조인식날 20건이 넘는 문서에 수십 군데 사인하느라 1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니치카 회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90년대 초반에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기밀 유지 조항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코르테즈를 계속 만들고 싶었는데 블루리본 스포츠 측에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꿨다는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협상에 코르테즈와 관련된 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때 협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니치카 타이거 공홈을 보면은 이례적으로 다른 브랜드를 언급하는 게 있거든요. 이 코르테즈와 관련해서 블루리본 스포츠, 그러니까 나이키의 의뢰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정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것처럼 당시 판사가 마치 그냥 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너도 신발 만들고 너도 만들어. 근데 이름은 너만 써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필라이트 자서전을 보면은 나와 있듯이 모든 권리는 블루리본 스포츠니까 나이키가 갖게 됐고 권리를 가진 블루리본 스포츠로부터 오니치카는 이름을 바꾸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서 신발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광고를 보면은 T24 타이거 코르쉐어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나이키 코르테즈가 대중에 처음 선보인 게 1972년 미국 시카고의 스포츠용품 박람회거든요. 그때 이 신발을 출품하기 위해서 블루리본 스포츠 관계자들이 미리 일본에서 신발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야 이제 우리 망했구나. 우리 완전히 망했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신발이 오니치카 자신들이 팔던 오니치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판매는 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뭐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신발을 팔던 시기가 아니니까 매장에서 나이키 신발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왜 나이키 신발을 사는지 물어보면은 대다수는 이제 빌바우먼 코치, 당시 미국의 조깅 붐을 일으킨 사람이고 육상계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빌바우먼이 만들었다면은 뭔가 좀 특별할 거라는, 뭔가 좀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신뢰를 갖고 신발을 구매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르테즈의 원형이 나온 1973년 그때부터는 이제 그나마 신발이 괜찮아집니다. 다른 브랜드들하고 좀 비빌릴 만큼 되고, 그리고 당시 소비자들이 신어도 만족할 만한 퀄의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72년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신발이지만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신었을 때 그나마 나이키도 만족할 만한 신발은 1973년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의 이름을 나이키는 이제 오리지널 코르테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포레스트 검프 나온다고 하니까 포레스트 검프 슈도, 그리고 또 다른 코르테즈, 그리고 이 오리지널 코르테즈 이렇게 해가지고 코르테즈 디자인과 관련된 얘기는 또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를 찾아볼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